사랑하는 김구민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용인을 당협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올해는 용을 상징하는 갑진년입니다. 새해는 우리 용인시가 용처럼 용서 넘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용인시의 핵심 허브 사통 발달의 중심에 우리 기흥구가 있습니다. 기흥의 발전이 용인의 발전이며 기흥의 도약이 용인의 도약입니다. 주민이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삶, 그것이 대한민국의 번영이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기흥구는 지난 12년간 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기흥 분당선 연장은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구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끼며 낙후된 도시, 부족한 주차장, 심각한 상권 몰락 등 제대로 된 발전 하나 없이 정체된 채 12년이라는 시간만 낭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는 새 인물로 바꿔야 합니다. 저 김주현은 약 500회 동안 조당 대대로 용인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그야말로 용인의 아들입니다. 용인은 저에게 가슴으로 품어주고 길러준 어머니와 같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포근한 태산이 되어준 고향이며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용인에서는 저는 30년간 정치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JCI 청년회에서 회장, 라이언스 회장, 체육회장, 학교 운영위원장, 총동문회장 등 여러 지역 단체장을 맡아오면서 용인을 뿌리부터 몸으로 익혀왔고 제 9대 경기도 도의원을 활동을 통해 안정과 용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저 김주현은 국민의힘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어떠한 특권의식이나 방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후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2024년 1월 2일 용인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준현. 이제는 해내겠습니다. 오직 기흥 구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들께서 아파하시는 것, 힘들어하시는 것들을 찾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 김주현은 일신의 영달이 아닌 오직 기흥의 발전과 주인만을 바라보고 365일 24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흥 보라 공세 구매동 주민의 오랜 수원 사업인 분당선 쪽이 착공과 영덕 선홍동을 지나가는 인덕원 선이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에만 없는 다목적 복합 문화체육시설과 부족한 공영 주차장 건립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원스톱 교통이 허브 도시로서 첨단 산업 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활력 있는 생기 있는 용인의 심장부 미래형 첨단 복합 도시로 용인 특례시 이상일 시장님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 기흥구를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여 상권을 부활시키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기흥호수 주변을 개발해
둘레길 출렁다리와 민속촌 백남촌 아트센터 경기도 박물관 등 기존 관광 명소를 연계한 관광 문화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흥구가 용인의 대표적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로서 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한 기흥구민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좌우 우면하지 않고 오직 용인 발전 기흥 성장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저 김준영과 함께 용인을 바꿔주십시오. 기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저 김준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김준영 용띠입니다. 용의 용띠인 김준영이 용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다시 한번 고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